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육군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육군 등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 화성시 육군 51사단 방공중대 소속 A일병이 부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. A일병은 이날 새벽 보초 근무 시간대에 숨진 채 발견된 걸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일병의 사망 당일인 어제 군소통 온라인 커뮤니티엔 51사단 사망한 일병 엄마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A일병의 가족이 쓴 걸로 추정되는 이 글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. 진상조사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군 수사당국과 함께 A일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부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.